은우 짱장면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큐가 벌써 잡혀. 카르마는 저기 뭐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진짜 잘 먹거든요. 남 짜증나게 하고 저는 안 맞고 도망가고. 네. 아니 그리고 10년 동안 하셨으면은 카르마가 이 모양이 아니었을 텐데요. 부채 스킬 썼잖아요.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했죠. 개똥 채밀 때부터? 어 그때 나름 사기였는데. 이가... 아 맞아요. 근데 아는 사람만 알긴 했어요. 이가 AP 개수가 진짜 높아가지고 네. 그냥 다가가서 이 쓰고 터트리면 다 죽었어요 그냥. 아시네. 와 진짜 근본 카르마. 그쵸. 구 카르마부터 했어요. 와 구 카르마. 자 장인의 꿈이 또 나옵니다. 연말에 정확하게 나왔죠. 들켰어도 들어요. 어? 터졌다 이거. 이건 돈을 벌었어. 그죠? 돈을 벌었죠. 많이 벌었어요. 오 이겼다 이거. 나이스. 와 근데 지금 180원을 갖고 갑니다. 오늘 진짜 괜찮다 빌드. 아 되게 좋죠. 이거 하나로 이제 이렇게 무지성 했다가 블루까지 떼서는 최고인 거고 들어가서 아무도 없으면은 와드 받고 다시 집 갔다가 1분 때까지만 집 누르면 되거든요. 1분에 집 누르고 딱 가면은 블루에 1분 35초까지 도착해요. 그러면 이제 피 한 300, 400 남아요. 그때 그냥 먹어주면 돼요. 어 근데 잠깐만 이번에 난입 들었네요? CC기가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서포트 카르마 좀 룬이 다양하게 가나봐요? 좀 치고 빠져야 되는 챔프라 가지고 난입도 되게 자주 들거든요. 이렇게 CC 많은. 방금 큐를 못 맞추긴 했는데 맞췄다고 하더라도 뭐 바뀌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맞춰야죠! 이거 잡고요. 아 저게 지금 랠리 너무 엇가요. 아우 저게 포탑이 안 들어가네. 근데 지금 보면 운우짱짱맨님이 진짜 남다른 게 자신감이 있어요. 카르마 무빙에 지금 봐봐요. 그냥 이 어떤 네 당당하게 앞으로 간다니까 계속. 아 제가 이거 하면은 또 기분 좋게 4따봉 따봉 따봉 딱 설정해놨죠. 따봉 이거 하고 시체 올라가서 아 시체 없어졌네. 아 또 들어온다. 와 마공점을 그냥 저렇게 쓰네요. 저 그냥 오! 이 스킬 이속 증가로 그냥 걸어서 빠져나오고요. 킬러 빠져나와야죠. 아 레드 또 이거는 풀진을 스탄 걸고 야 이걸 살립니다. 아 이게 할머니 바로 했어야 되는데 레드 올 때까지 안 와가지고 어이 진짜 개입했어요. 짱짱하네요. 최고죠. 슈렐 가나요 이번엔? 네 슈렐 가야 돼. 이거 우리 팀 이속도 좋고 진입도 네. 좋아가지고 챔프들이 할머니 봐줘야 되는데 이거. 야 갔네. 미쳤다 섹시하다. 어디로 이거 미쳤는데요? 너무 잘 커가지고 요즘 와 살짝 버텨야 됩니다. 이번은 수그러든다. 이번이 아니라 항상 수그리는 자세로. 아 항상 수그리는 자세로. 그쵸. 야 근데 방금도 제 센스 있었던 게 딜 받을 건 다 받고 안 죽을 피해 때 W로 속박 걸어놓고 우린 딱 도망치고 원딜한테 오라 하고 렐 없는 거 아니까. 자 카르마가 좀 위치 선정은 아니 이속 활용을 잘 하시네. 저 상대방 꼴밖에 하죠. 이거 딸피로 들어오게 만들고 네. 저는 도망가고 문 없음 국어 시간에 초란 너 마치 지고 있는 것처럼 서로 싸우고 있어요. 진짜 정신병 게임이에요. 한글을 모름? 왜 이렇게 싸우냐고. 얘들아 나 불템. 자크 같은 애들이 좋다니까요. 꾸준하게 하잖아요 그냥. 아니 템 볼까요? 이거 씨 어떻게 풀지? 미쳤다. 한방 가시죠. 자, 이, 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임에 계속 이 빌드네요. 그렇죠.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뭐 상관없는 거라서. 그죠. 어차피 집에 돌아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인베 싸움이 굉장히 좀 센 조합입니다. 앨리스에 그라갔으면은 아 이거 좀 때려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아.
그리고 이러면 이제 이름이랑 렌즈 사서 여기 와드 확인해주고 블루베스 먹으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돈뜯기 실패했을 때 빌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와드 받고 블루 확인하고 뛰는 거죠, 바로. 그렇죠. 돈까지 뜯으면 환상인 거죠. 충전용 포션까지 사면 최고인 거고 거기서 이제 블루 뺏으면 제가 라인전 괴물 되는 거죠. 무한 추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양어띠. 미쳤다. 와 이걸 또 피해? 아니. 와 진짜 미쳤다. 아 저거까지 방해했으면 진짜 앨리스 저거 죽는 건데. 그니까요. 와 미쳤다 이거. 오 이 기세로 진이 드레이븐을? 오 땄는데요 이거? 근데 내가 어 여기까지? 아, 아니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미쳤다! 이게 카르마 장인! 은우 짱짱맨! 짱승 카르마! 아, 이게 카르마입니다. 카르마 하세요, 다들! 카르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쉽죠? 와. 킹드는 망했네요. 이거 스택도 못 먹고. 게임 끝났어요, 그냥. 이야, 이거. 아니, 원래 이게 라인전 패왕이 또 드레이븐인데. 카르마가 1렙 최강이죠. 드레이븐 깍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네. 자 인장 싹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챗이 있었을 땐 여기서 두 차례 날라왔겠네요. 그쵸. 눈 멘탈 나갔나 없는데요? 네 아니 두꺼비 먹으러 갔나봐요. 잔나는 아예 딴 데 갔습니다 지금. 저거 이러면 뭐 그냥 끝이에요 이대로. 그럼 무한 디나이 하거나 계속 푸시해주면 되는데 두 분이라서 그냥 패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밀기를 원하냐 그럼 같이 밀었어요. 빨리 밀고 집가 하려나 보네.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게 또 우리 분명 잘 돼갖고 이겼는데 상대가 라인전을 안 오니까 돈을 못 먹네요. 저 필 따야 이게 계속인데. 네. 서포트 입장에서 또 이게 주문도 조금 붙어야 되는데 이럴 땐 로밍을 간다. 그쵸? 집중하시오. 오? 야. 아 이거 이러면 안 좋아요. 제가 먹으면 안 되는데. 사주의 물음표죠? 네. 두 분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쵸. 두 분을 잡으면 안 되고 이때는. 아 이거 기다리셨구나. 와 진도 바로 호응을 해주네. 라인 밀리면 둘 다 죽은 거예요? 네. 3초 기다렸다가. 야 박살 났다 그냥. 아. 와 박살 났다. 게임 끝.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 진짜 기분 좋게 하고 가네요. 와 이거 아니 블루까지 뺏는 거. 그러니까 이게 1렙 때 RQ가 워낙 세다 보니까 찢어버리네요. 이러면 마간큐까지 가고. 아 끝났다. 진짜 깔끔하게 나왔다. 좋아요. 진짜 센데 이거. 이러면 RQ 한 방 박잖아요. 두 분 좋아 죽어요. 네 거의 한 3분의 1 나갈걸요 피. 그쵸. 저 앨리스만 무한으로 괴롭혀주면. 와 진짜 괴롭겠다. 평화가 함께하시게 우린 반드시 결정을 내려옵니다. 이거 또 이러면 잔나 자꾸 끝나는데요. 아 왜 이걸 하지? 흔들리지 마라. 사 엘라 사 힐링. 하고 지금 막내하고. 아 좋아요. 와 앨리스가 저게 진짜 좋은 게 갱이 너무 편해요. 그렇죠. 다이브가 워낙 좋은 챔피언이라 이제 이대로 게임 끝이에요. 15분에 써낸 나올걸요? 이제는 또 탑을 잠깐 풀어주고 전력 먹고. 아 전력 싸움 도와주고. 자 보스는 그냥 찢었으니까 이제 2대1, 3대1 와도 이길걸요? 그죠. 그리고 그냥 계속 킨드 괴롭혀주면 킨드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 끝나요. 흔들리지 마라. 집 막는 거 진짜 겁나 꼴받거든요? 이걸 라인 이러면서 우리 탈론이 뭐 킬 찬스를 노리든. 와 아 이게 닿네. RQ가 닿는 거군요. 뭐야 우구가 미들 달줄 알았겠습니까 제대로.
아, Q 하나로 슬로우 걸고 진이 와서! 야, 이걸! 양어띠! 와. 야, 찍을 뻔했어. 이거 방금 킹즈 보였잖아요? 이러면 또 킹 찍어주고 불러서 괴롭히면 돼요. 진짜 괴롭다. 와, 아, 메달 나갔잖아. 가봐야겠잖아. 이래서 시야 따놓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서포터.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렇게 어지러운 시즌 3일차에 이렇게 게임을 터뜨린다고? 그래, 조조. 짱쌩 카르마. 아니, 정글 터뜨리지. 바텀 터뜨리지. 미드도 솔 그냥 따버리지. 뭐야, 이거. 아, 너무 섹시하지 않습니까, 카르마? 네, 방출 나왔고요. 아, 이제 이러면 진짜 애들 맞으면 기분 좋아할 거야. 와, 딜바 미쳤다. 이게 말이 되나? 시야 바로 먹어주고 진이 잡을 거고. 진이 영점 타격을 안 했나? 오케이, 잡았고. 나이스. 끝이죠. 걔들은 어차피 죽은 거니까 제가 잔나 노려줬어요. 아, 그러네요. 어차피 갈 게 없지. 아, 이거 무수한 칭찬에 핑이 찍히네. 하나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책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킹도 울어요 진짜. 아, 진짜 킹도 운다고요. 아니 진짜로 킹도 미안. 아니,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와, 와, 반피네. 진짜 반피네. 오, 엘리스 올라가는 거 남지 않았나? 그냥 잡아버렸네. 오, 오. 상대 입장에서 진짜 열불 나거든요. 골 맞죠 진짜. 네. 짜증날걸요. 저 찾아보고 싶을걸요. 와, 진님도 바로 호응해주네. 깔끔합니다. 아, 진 너무 좋은데요. 좋다. 아, 키스 감겨주고 싶다. 뭐, 에? 아마 딜량도 거의 상위권일 것 같은데요? 제가 1등일걸요? 네. 쿠킹챔이라가지고 지금처럼 끝낼 수 있을 땐 빨리 끝내야 돼. 질질 끌다가 또 저요. 킹도는 진짜 나가만 했어요. 아무도 안 죽어. 앞들고. 이번 룬이 뭐였죠, 저희가? 아, 홍콩이네요, 이번엔? 저 상대방이 되게 셀 줄 알고 했는데, 그냥 짤짤이 넣다가 게임 끝났네요. 똥챔이라가지고, 이제 상황에 맞게 룬을 잘 바꿔줘야 돼요. 딜량 보겠습니다. 와, 씨, 미쳤다. 다들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 제가 마파렛드려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은우 짱짱맨님 한번 모셔봤는데, 뭐 방송이나 따로 하시지는 않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인스타 팔로우 뭐 호감 있으신 여성분들이나 하시는 분들 있다면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저도 방송하고 싶어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컵. 나니? 테스톤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페. 훈과 함께 카페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